바다 같은 호수 팡카니카호. 이곳은 그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수중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중 수면 근처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어종은 시클리드피시라는 물고기. 그 종류만 300종 이상에 달하며 대부분이 이곳에서만 사는 고유종이라니. 병만족, 이번엔 굶을 걱정 없겠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치는 호수간 처음 봤어요. 계속 스노클링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맛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마트에서 사먹는 좋은 물 중에 하나서 그런 맛이더라고.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예. 강물이라 안 떠! 수온기가 없어가지고 바다보다 수영하기 훨씬 힘들어. 형, 바다에 크게 묻었는데 이게 라면 스프 같지 않아요? 라면 스프? 그지? 그냥 끓여서 먹자. 라면 스프 같아. 내 발 같이 넣어서? 어. 훌륭하지. 잡으로 딱 들어갔는데 옆에 또 있는 거야. 딱 또 잡았지. 뭐야? 숨이 가빠. 야, 너 하나씩 해야 되는데. 형 이거 얼마큼? Sn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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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nails. Yeah. You can eat it. Yeah. 오, 또 많이 잡았네. 아니 옛날 대왕 그거라고 이거도 훨씬 큰 건데 못 먹었거든. 곰신웅 같아가지고. 먹을만한데. 너도 은근히 일 끝까지 한다. 너도 은근히 일 끝까지 한번 시작하면. 어, 나 한번 하면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